정관식 지회장님, 저희는 뭐 지금 아까 그 주차 단속 안 하고 너무너무 정말 와닿고 좋거든요. 앞으로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거 많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들은 이제 그 앞으로도 외식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많이 진출합니다. 네. 많이 진출하는데 그 친구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걸 지금 많이 찾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시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좀 올리지 마라. 왜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자본이 없어요. 돈을 갖다가 조금 갖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. 그런데 이제 그 외식업을 하는데 최고 문제 처음 창업 자금입니다. 네, 창업 자금이어서. 그렇죠. 그래서 정부 쪽하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은 청년이 창업을 하는데 되면은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초기 비용 지원도 이제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데 부당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서초에 와서 젊은 친구들이 저 그 창업을 많이 했으면은 좋겠습니다.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믿음직스럽습니다. 제가 한 말씀 덧붙일게요. 사실은 방금 그 지회장님 말씀하신 네. 그 임대료 낮추는 거. 네. 제가 저희 동네 네. 강아지 산책하다가 플래카드를 네. 하나 봤는데 네. 우리 임대료 다 낮춰서 동네가 상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. 그렇죠. 깜짝 놀랐어요. 네. 왜냐면 지금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게 단합해서 네. 임대료 더 높이자. 높이고. 아파트 값 떨어진다. 우리 네. 이거 매물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. 이런 뉴스만 보다가 제가 동네 플래카드를 보고 놀랐는데 그 1등 공신 여유 있었어요. 너무 훈훈해요. 오늘 너무 훈훈하고 네.